좋아요와 구독하기. 이제 컨텐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1렙부터 150렙까지 연금술사 장인기술 그냥 한 방에 올려보기 컨텐츠. 저번에 대장장이 한번 했었는데 그거 2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 맞나요? 우리 은당군 형님? 제가 매니저를 드릴게요. 맞나요? 아 근데 이 형님은 항상 이런 컨텐츠 준비해 주실 때 뭔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더라고. 아 다재다능, 일단 다재다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새로 나온 캐시 아이템 다재다능부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짤막하게나 설명을 해드리면 수직 기술과 제조 기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 전문 기술을 하나밖에 저희가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재다능 아이템을 통해서 전문 기술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 수직 기술, 하나 제작 기술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바로 복용을 해주고요. 장인 기술 누르면 전에는 이 수직 기술, 제조 기술 이렇게 따로 나뉘지 않았고 다 통합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연금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도 이 캐릭에는 여전히 오늘도 돈이 없네요. 돈도 이제 직접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오 이번에 연금술사 이건 정말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나중에 편집을 따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해야 돼서 질문을 좀 나중에 제가 저기 뭐야 사냥할 때 또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사 기술 배우고라고요? 연금술사 기술 배우기. 연금술사가 되고 싶다면 확인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약초와 몬스터가 주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성 아이템을 제작할 수가 있으며 주술이 되어 있는 무기와 방어구를 분해하여 유용한 재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연금술을 오래 연구하게 되면 머리 회전이 좋아지면 지력의 보너스 스탯을 줍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연금술 연금술사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연금술사 1레벨이 됐습니다. 땡겨한테 필수네.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땡겨아닌 컨텐츠 누워서 떡 먹는 땡겨아니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 이번에는 4억 전 주세요? 뭐야? 이번에는 그냥 4억 전밖에 안 주시네? 저번에 대장장이 할 때 10억 전 주셨거든요? 연금술사 들어간 돈이 좀 적은가 보다. 아, 이번에 대장장이 쪽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돈이 좀 덜 들어가는구나. 아무튼 4억 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할 아이템은 지금 박하탕인데 박하탕 재료를 이제 주시겠지요? 박하탕 재료. 자, 감초 550개에다가 박하 550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렛츠고!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기술 아니고 장인기술. 박하를 박하탕을 오지게 지금 만들어 보면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다섯 개씩 나오네. 제조비용은 1000원입니다 현재. 숙련도가 요걸로 한 연금술 한 5레벨까지는 올라가나 본데요. 여러분들께서 상점에서 사실 수 있는 약방에 사실 수 있는 그 박하탕을 이런 식으로 연금술사들이 따로 이렇게 제작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신기하죠 또 여러분들. 그죠? 뭐야 레벨이 훨씬 올라가네. 6렙. 네 사실상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초보분들이 사실 이런 그 컨텐츠들로 못 보면 이런 전문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거를 구경을 할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박하탕 요런 것도 다 이제 창고에다가 다 짱박아 놓고 아우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이 비염 때문에 죽겠네. 연금술 일단 레벨은 11이에요. 11레벨. 이번엔 뭐죠? 다음 아이템은?
아, 이번에는 인삼하고 감초예요. 어, 여기까지 재료가 되게 싼데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거 최가한약 일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가한약. 자, 최가한약을 누르고, 어, 인삼에다가 감초. 어이, 뭐 재료 저렴합니다. 이거 연금술 올릴만 한데, 이거? 속 끓이는 바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연금술이 비싸다 그랬지, 사람들이? 비염 때문에 코에다가 비염약 좀 뿌렸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코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자, 연금술 레벨 이제 15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초반에만 싸다고요? 나중에 올라가요, 돈이 더. 초반 재료긴 하니까 사실. 후반에 만만치 않다고. 뭐 한번 올리다 보면은 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연금술을 올리다 보면 지금 지력이 20렙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력이 20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데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그런 재료만 사용해가지고 뭐 지력을 50이나 100 정도만 올릴 수 있어도 연금술 레벨을 50 내지 뭐 100까지만 딱 자기가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돈 안 들어가는 그 선까지만 딱 올리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지력을 어쨌든 간에 보너스 셋을 얻기는 하는 거니까 어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생방인지 모르고 거상순이 녹방 보고 왔습니다. 그 저기 유튜브 영상이요. 순이 21위 파이팅. 거상순이가 지금 현재 인벤 순위로 21위입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진짜 거상.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십전대보탕입니다 이번에. 왜 클릭이 안 돼 이거. 자, 십전대보탕 영지버섯 계피 인삼 감초. 영지버섯 계피가 없거든요. 지금 계피가 없는데. 잠깐만. 계피를 덜 받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아, 거래창 다시 한번. 아, 알겠습니다. 노력합시다. 1위까진 모르겠고 진짜로 앞자리만 1로 바뀌어봤으면 좋겠어요. 10으로 정말. 20위권 내에 한 번만 좀 들어가봤으면 좋겠다, 거상이. 자, 이번에는 10전대보탕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ZXCO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근데 그것도 또 그러네요. 다재다능이 캐시템이라서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러네. 스탬 뭐 50개 올리자고 초보분들이 그 다재다능 캐시템들을 사시긴 좀 부담스럽긴 하니까. 고레벨 유저분들도 아니고, 그죠? 그 말씀 맞네요. 가자 가자 가자. 지금 서버는 저는 청룡 서버입니다. 지금 이 컨텐츠를 하고 있는 서버는 청룡 서버예요. 아, 이번에는 금은화가 들어갑니다. 약초 하셨던 분들은 이거 다 기억나실 텐데, 약초로 캤던, 와, 하급정수까지 들어가나? 이제 시작이구만! 아니, 하급정수가 들어가네. 갑자기 생뚱맞게? 하급정수 가격 꽤 나갈 텐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가 본데요? 그래, 이거 만만치 않다니까, 연금술이. 돈이 꽤 나간다니까. 잠깐만요, 장인기술. 여기에서 이제 백색 가루로 들어갑니다. 백색 가루는 더 상위의 연금술 뭔가 아이템을 만드는데 재료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일 것 같아요. 개당 80만원이라고요? 하급정수 하나에? 하급정수 하나에 지금 개당 80만전? 실화입니까? 땡겨님, 아까 감스트님이 거상하신다는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대로 못 들어서.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뭐 전에 들은 얘기... 라서 시청자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뭐 감스트님 거상하신다는데 뭐 땡겨님 뭐 저기 나중에 합방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씀들 해주신 거라서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근데 저는 뭐 합방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거상을 하시고 홍보를 해주시면 거상
이 훨씬 더 좀 인기 많아지는데 다시 좀 이제 제3의 전성기를 맞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지금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백색가루 현재 1100개까지 뽑아냈습니다. 다음 물품은 어떤 물품입니까? 망한 게임 해본다고 거상을 한다고 한다고? 거상은 망한 게임 아닌데. 거상 지금 순위권 20위권 내로 지금 재진입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거상이 망한 게임이라니. 거상은 아닌데 그러면. 자, 해저왕의 비누 일단 40개. 뭐 백색가루랑 같이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 경험치 두루마리 이제 만드나요? 이제 경험치 두루마리. 오케이. 음흠. 역시 백색가루가 여기에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템을 하나만 주셨겠지. 자, 봅시다 봅시다. 여기에서 전문기술 이제 장인기술 두르고 음흠. 경험치 두루마리. 회정의 비늘 각 두 개에다가 백색가루는 20개씩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방이 유명하신 분이든 아니든 간에 저희 방송에서 다른 스트리머분들 막 뭐 막 욕한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괜한 분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색가루 그냥 여기다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료를 많이 받아야 되나? 아, 백색가루 오지게 들어가네 진짜. 감국, 요것도 다 상점에 팔죠? 아직까지는 하급정수 빼놓고는, 당귀도 그렇고요. 하급정수 빼놓고는 올릴만해요. 연금술 레벨 이제 40렙 돌파하러 갑니다. 운남백약, 운남백약 같은 경우도 상점에 파는 건데 아직까지는 재료가 뭐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나 백색가루 들어가는군요. 자, 운담백약을 이제 만들면서 연금술사 레벨이 41레벨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운담백약까지 할만한데요 요정도면. 다 상점에 파는 템이래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하급정수는 좀 그렇잖아요. 하급정수 비싼거 알고 있는데 하급정수 비싸지 않아요? 자, 연금술사 레벨 45레벨이 됐습니다. 45레벨. 사실상 지금까지 만든 아이템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은 트래시고요. 그냥 트래시들, 쓰레기들. 그냥 이제 상점에다 다 갖다 이제 팔면 되겠죠? 요런 것들. 하나도 뭐 사용할 만한 물품들이 없고요. 전혀 1도 없고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돈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만년 조550. 야,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구하는 재료 아이템의 등급이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해저왕의 비늘 같은 경우는 따로 몬스터를 잡아서 얻어야 돼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이제 만년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약초로 캐야 되는 거라서 이건 상점에서 안 파는 겁니다. 무게 초가? 아, 무게 비우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케이. 무게 비울게요. 일단 오케이. 자, 거래주세요 한 번 더. 이게 본 캐릭터가 지금 뭐 무게가 좀 작아가지고 이거 몇 번 옮기고 그래야 되나봐요. 아, 천상초네 이번에는. 천상초.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재료가? 와, 이런. 와, 여기 중급 정수 들어가나? 예전에 중급 정수 비싸던 시절에 이거 연금술사 올리려고 했으면 진짜 죽어놨겠다 정말로. 설마 여기 백색가루까지 또 들어가나요? 금색가루 만들러 갑니다. 금색가루 만드는데 왠지 백색가루 들어갈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들죠? 느낌적인 느낌. 안 들어간다. 뭐야 실화야? 좋은데? 이제 백색가루 버리는 건가? 좋은데요? 아, 지금도 평균 50만원 근처에요. 자, 요렇게 지금 현재 금색가루를 오지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술사 레벨은 50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0렙 쭉쭉쭉 갑니다. 쭉쭉쭉 악덕소년님 반갑습니다. 금색가루 그래도 많이 나온다.
지금 금색가루 개수만 700개인데요? 지금까지 만든 것만? 1000개 되겠다. 딱 1000개인가? 저 다 만들면? 딱 다 만들면 1000개 되겠다. 팔로우 고맙습니다. 우리, 짱님, 짱싸이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백색 나중에 연마용 분말가루 있어요. 와, 이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와, 능력자분들 많다니까, 거상이 진짜로. 오케이, 1100개 딱, 요렇게 아다리 맞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운랑군행님, 여기 있는 이 바카탕이나 최가한양 요런 거 그냥 상점에다 다 갖다 그냥 다 팔아버려도 되겠습니까, 형님? 이제 무게가 슬슬 다 차는데요. 피 묻은 상어. 아, 그냥 땅에 버려요. 알겠습니다. 땅에 버릴게요. 누군가 필요한 분이 드신다고? 이거 땅에 버려도 누군가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버린 아이템들이 그냥 대전에서 다 파는 건데 뭐 버린다고 해서 먹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튼 뭐 저는 다음 아이템 만들러 갈게요. 자, 경험치 두루마리 중급 배우러 가보죠. 지금까지 소모한 돈은 500만 전이 채 안 됩니다. 아직까지 돈 들어가는 게 이렇게 크게 없어요, 그죠? 자, 경험치 두루마리 금색 가루 20개에다가 피 묻은 상아, 지금 피 묻은 상아가 두 개 이렇게 들어가네요. 총 25번 올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현재 이거 연금술 단축키 있다고 알려주신 분 계셨는데, 단축키가 뭐였죠? 제가 그런데 크게 막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게임하는 스타일이라 맨날 까먹어요. 단축키도 저는 막 채팅창 키우는 단축키 이것도 기억을 못해요. 제이? 제이인가요? 아, 고맙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똑같은 얘기 누가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똑같은 얘기 분명히 저번에 누가 했거든요. 제이. 아, 맞네요. 제이 고맙습니다. 채팅창은 O. 전문기술 J. 오케이. 따른 따른. 해저왕, 유령 해저왕 비늘입니다. 아까는 그냥 해저왕 비늘, 이번에는 유령 해저왕 비늘 100개 가보시죠. 흑연 250개. 흑연이 어디서 들어오는 물품이었더라? 자, 그 다음 거 기술. 마을 이동 주문서 한양. 이제 좀 쓸법한 아이템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버리면 떨구면 무조건 주워가지. 요거는 요것도 바닥에 떨굽니까, 형님? 은당군 형님, 요것도 요것도 이거 바닥에 떨굽니까? 제조비용 30만 전짜리 다 떨구라고요? 이거 누가 이거 갖고 먹고 째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진짜 마을이동주문서, 한양이동주문서는 무슨 뭐 유명계 올라가셨다가 뭐 청랑종 가셨다가 한양으로 이동하시려는 분들 막 와가지고 그냥 다 먹고 째실 것 같은데, 도망가실 것 같은데? 제조비용 30만 전짜리에요, 여러분들. 아예 못 쓰죠? 그냥 유기전 이동을 하고 말죠, 그죠? 이거 재료 탱크까지 합하면은 한양 한번 가는데 한 500만 전씩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좀 모자르나 보다. 아, 금색 가루가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자, 금색 가루가 좀 딸려서 이제 또 추가적인 재료를 또 주시겠죠. 저번에도 그러셨으니까. 진짜 이런 걸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을 해주셨다고 진짜 실화합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은랑군님. 정말 우리 은랑군님 능력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박수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위해서 요런 개수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은랑군님께, 이게 아닌데, 중급이 아닌데, 잠깐만. 금색가루, 금색가루, 여기 있다.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저희 땡겨방송을 위해서, 컨텐츠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우리 은당군 형님을 제가 허투루 대할 수는 없죠. 정말로 나중에 4월 14일에 우리 은당군 형님을 비롯해서 이제 매니저분들, 옛날 매니저들 다 내려오기로 했는데, 영광에 그때 제가 아주 그냥 거하게 푸짐하게 제가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이런 컨텐츠를 마련을 해주신 것도 모자라서 저를 또 거하게 대접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역시 빨대는 한번 꽂았으면 그냥 영구적으로 꽂아놓는 게 좋아요. 그 빨대를 제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었거든요.
이번 생에 잘 만났어요, 그죠? 저희 둘이. 아주 잘 만났습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등골이 서늘해질 거야, 그냥. 어? 간담이 서늘하실 거예요, 지금. 오금이저리, 그냥. 이런 사람 어디서 본 적이 없을 거거든. 먹고 먹고, 베껴 먹고, 베껴 먹고, 또 베껴 먹고, 거기다가 또 베껴 먹고, 팬티 한 장까지. 자!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어? 벌 받았나? 씨, 이거 또 안 눌리는데. 벌 받은 거 아니야, 이거. 됐다. 어, 저번에 이거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스킬은 시간의 가루입니다. 시간의 가루. 설마, 잠깐만. 시간의 가루가 지금 나와? 어? 시간의 가루가 잠깐만 지금 나온다고? 단기현님 2,000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가루 여러분 재료 뭔지 아세요? 아니 이게 지금 연금술사 71레벨에 나와? 불깃 들어가는데 여기. 아니 이 형님 이제 보니까 이거 큰 그림 그리셨네. 뭐라고요? 아 형님 이거 방송에서 제가 이거 하라고요? 불기 쪼개기 하실 분 구하라고요? 방송에서? 실화야 이거? 너 방송님 시청자분들이 도와줄 줄 알았지. 아니 저희가 무슨 뭐 구세군도 아니고 유니세프도 아니고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구해요 제가? 불기 40억에 필요하다는데 적어도 30억이거든요, 그러면? 후원 구걸해서 불기시라도 사봐. 아, 진지한 얘기입니까, 지금? 진지하게? 거래는 왜 주시는 거야? 아이, 뭐야! 아, 이것도 뭐야! 아 이것도 뭡니까? 다 있었네. 아이 나 참 진짜 나 진짜 줄 알았잖아. 진짜 줄 알았잖아요. 와 시꺼멓네. 순간 머릿속으로 복잡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불깃을 제가 방송에서 구해다가 나중에 영광의 4월 14일날 내려오시면은 한 달 동안 가둬놓고 컴퓨터 점검만 계속 시킬까. 근데 컴퓨터 이거 먹튀 하지 말라고요? 아 먹튀 해도 되는구나. 아, 그 생각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갖고 째면 되겠구나. 맞네. 먹튀 같이 하자고. 아 이걸로 컨텐츠 하라고요 형님? 이거 시간에 그 가루로 쪼개가지고 이걸 컨텐츠 해버리라고? 실합니까? 진짜요? 이거를? 30억어치인데? 제 뒤에 봐준다는데?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입니다. 아니 요거를 컨텐츠를 어떻게 할까요? 문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쪼개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쪼개고 있었는데 나도 가슴이 아프다. 근데 이 시간의 가루 같은 경우는 근데 대파라도 다 팔리는 거니까요. 지금 뭐 사람 많은 서버라서 이게 안 팔릴 일도 없고. 이거 뭐 다 팔리잖아요, 그죠? 연금술사 레벨은 이제 75레벨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아 순간 진짜로 이거를 큰 그림 그리셔가지고 땡겨 한번 땡겨덕 한번 보자라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딱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까다롭고 비싼 구간이니까 중간중간에 뭐 불깃 이런 거는 땡겨가 알아서 쪼개주겠지. 진짜 그 테크를 타시려는 줄 알았어요. 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냥. 이거 다 쪼개 이거 연금술 다 올리기 전까지 저 방송 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다 들더라고. 와 이 형님이 그동안 내가 베껴먹은 걸 이렇게 또 복수를 하시네. 아니 한 사코 무슨 내용인지 뭐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뭐 한 번 알아봐 이러시더니
와,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뒤통수를 치신다고? 와서 보시죠, 형님. 와서 봅시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지. 솔직히 그 마음까지 먹었어요. 솔직히. 그래. 먹을 거는 드릴게. 삼시세끼 챙겨 드릴게요. 와서 컴퓨터 100대만 조립하고 올라갑시다. 뭐 돌아다니다 보면 컴퓨터 부품 쓸모없는 거 많거든요. 보면은 무게 비워야 되나 보네요. 그 컴퓨터 부품 주워가지고 이제 쓸만하게 해가지고 그거 개당 한 5만원씩 팔고 그러면 이제 불기 45개 정도 금방 이제 또 땜빵 찰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생각까지 했는데 아 그리고 형님 이거 시간할까로 다 땅바닥에 버립니까? 지금 주변에 유저분들이 되게 많이 몰려드신 것 같거든요. 다 땅바닥에 버리나요? 시간의 가루? 아, 왜 버리라면서요? 아니, 아까 뭐 다 버리라면서요? 아니, 저는 뭐 말 잘 듣는 스트리머니까 다 해드리려고 했죠, 제가. 자, 설삼에다가 상급 정수 55개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설삼에, 아, 옆에서 지금 뭐, 저 시간의 가루 보관해 주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은당구님 언제든지 이거 뭐 땅바닥에 떨궈야 되면 말씀해 주세요. 뭐 보관도 해달라고 하고 뭐 땅바닥에 떨궜다가 뭐 보관도 했다가 뭐 난리불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하겠습니까 뭐. 몇 대 맞으면 되죠 그죠? 몇 대 맞는 걸로 안 끝나겠구나. 불기 45개면은 거보소 하나라고 그거 버리면 영광 찾아갈 때. 아, 저 형님만 2시간 만에 오실걸요. 지금 사시는 곳이 인천인데 전남 영광까지 아마 1시간 반에 2시간이면 꽂아가지고 오실거예요 아마. 불기 세마켓 하는데 보고 따라하려는데 유튜브에 올라옵니까? 아, 요거를 그러면은 제가 풀버전으로 올려드릴까요? 엉뚱한 나무님? 요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시라고? 저번에는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냥 재미 용도로 보시고 정확한 재료 개수나 그런 거는 제가 따로 땡겨 팩토리 땡겨 카페 네이버 카페에다가 개수나 이런 거를 다 올려드렸었는데 그럼 이걸 그냥 풀 버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올리시는 분들은 이걸 풀 버전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다 건너뛰는 것보다는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거상장이 다 있다고. 근데 사실 뭐 거상장이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땡겨 유튜브 또 이렇게 조회수 올려주시고 또 땡겨 좀 밥 좀 먹어라 이러고 또 이거 맨날 눌러주시고 그러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게 그건데 사실 뭐 고정보가 그건 맞는데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꿈보다 해몽이었나요? 저 거래주세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주변에 유저분들이 많아지셨죠?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 기린 죽여버리고 싶다는데 이거 누군데요 지금 옆에 기린 죽여버리고 싶다는데 차 좀 빼주실래요? 저 기린 유저분 누구신지 모르 같은 상단한 분이신 것 같거든요. 좀 차 좀 빼주세요. 저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 수정 들어갑니다. 수정 빙수정 왁기 작가 무게 부족하는데 바닥에 버리죠. 아 이제 무게가 다 찼군요. 왁기 작가 무게가 지금 1100 정도 남았는데 무게가 다 되면 제가 바닥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약에다가 수정 빙수정 들어갑니다. 빙수정 하니까 욕하는 것 같네. 여류시인의 이슬 이게 또 여기 들어가는구만. 이거 왜 또 단축키 안 눌리냐. 가끔가다 단축키 안 눌리는 버그 있을 때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푸른색 가루 일단 자 푸른색 가루를 옮겼고 아 이게 단축키가 안 눌려. 이럴 때 막 그냥 아무 키나 누르고 이렇게 한번 삑살이 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눌린다 이제. 아니 로그아웃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막 진짜 농담 안 하고 엔터키 쉬프트키 뭐 ESC키 막 눌러보세요. 그럼 저거 풀려요. 저 버그 저 그런 식으로 풀거든요. 지금 풀렸어요. 그죠? 알트 누르면 돼요? 알트였나? 고수만 하는 노하우 알트라고요. 웬만하면 풀려. 아 증장님 반갑습니다. 또 증장님 생방에서 보는 건 또 며칠 만이네요 그죠? 이거 여류시인의 이슬이 이게 그 저기 어디야 소림사 보상쾌 중에 하나 아니었나? 여기에 기억나는데 그 저 뭐야 그 아 그 뭐였더라
화공의 두루마리랑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알트래 알트. 여러분 알트키 누르면 저거 풀린다고 하네요. 좋은 팁이에요. 그죠? 소림사 맞죠? 소림사. 자, 연금술 레벨은 드디어 100레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00레벨. 와사바리 걸어버려. 오저따리, 지려따리, 와사바리 걸어버렸다리. 무게요. 무게요. 잠깐만요. 무게요. 알트 누르면 풀리는구나. 따라라라랑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근데 방금 전에 들어간 저런 수정이나 그런 건 어디서 구해요? 이건 뭐야? 불안하셨나요? 불안하신 건가요? 요것이 요것을 제가 땅바닥에 떨어뜨릴까봐 불안하셨는지 오케이 키를 누르셨는데 불안하셨나 봅니다. 뭐 무게 초과인데 무게 초과에 무게 초과. 아니 무게 되는 캐릭터로 거래를 주시든가 형님. 바닥에 버리라는데. 이 방송에 루팡들 많네. 루팡! 가루 날 거야. 이번엔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고? 응? 줄 게 없다뇨. 네가 혼자 진행해. 왜 이거 어떻게 혼자 진행을 해요? 아니 근데 이거 뭐 무게가 되는 걸로 거래를 주셔야 제가 드리는데 1렙짜리 캐릭터로 거래를 것인가 제가 못 드리지 이거를. 아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시간의 가루를 이벤트로 뿌리고 아 진행할 수 있죠. 얼마든지. 안 되겠습니까? 돼요. 하면 하는 대로 됩니다. 아주 초대박 날 거예요, 오늘 컨텐츠. 사실 연금술사 1렙부터 150렙 찍기도 굉장히 건전하고 너무나 뜻깊고 이런 교육적인 컨텐츠지만 사람들은 사실 건전하고 교육적인 것보다 자극적인 걸 원하거든요. 뭐 이거 바꿔가지고 다 팔아버린다면 뭐 장건상작가 뭐 이런 거. 아 빡치셨대 여러분들. 그만합시다 우리. 이제 농담은 그만. 자 빡쳤답니다 우리 은남군님. 오늘 캐릭터 주인분께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다 같은 상단 아니에요 지금 형님. 아니 저는 뭐 장난을 이러는 거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어? 다 같은 상단원 분들이신데. 저분들 장난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일단 제가 하라고? 아니 그 뭐를 제가 할 줄 알아야 제가 하는데. 잠깐만요. 일단 뭐 보내주신 자료가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재료가 있어야 제가 하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연마용 분말가루 만들어야 되거든요. 연마용 분말가루. 연마용 분말가루를 재료가 뭐야? 아 여기 있다 찾았다. 백색가루 550개, 금색가루 550개, 푸른색가루 550개. 아 다 있는 거네. 이래서 저보고 하라고 하셨구나. 아이 그럼 형님 씨 말씀해 주셔야지. 아 이걸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였구나. 어 뭐야 오 땅바닥 떨어져. 잠깐만. 오 씨 깜짝이야. 땅바닥 떨어졌어. 없어졌어. 어 잠깐만 진짜로 농담 아니고 누가 갖고 왔어 이거. 아니 너 누가 갖고 간 거야. 아 무게 아 무게 아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땅바닥에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어 깜짝이야. 와 나 시꺼맸네 진짜. 와 씨 진짜 이거 현피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무게가 꽉 찼었군요 지금 현재. 한 100개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만 일단 선차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 나 개시꺼매네 진짜. 아니 제가 지금 오른쪽 눈을 다쳐가지고 눈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땅바닥에 떨궈놨더니 난리 날 뻔했어요. 이제 연마용 분말가루 만들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어머, 레전드 영상 나올 뻔했는데요. 자, 제조 비용은 이제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어, 지금 들어간 돈 보면은, 와, 이거, 야, 뭐, 불깃은 사실 뭐 쪼개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쪼개가지고 언제 올리겠어요, 그거를. 사실상 돈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불깃을 45개를 다 사가지고 그냥 시간의 가루로 쪼개서 그, 시간의 가루를 되파는 게 더 현실적일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와, 이거 뭐, 50억, 100억 있어야지 이거 연금술사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장난 없는데요? 이거 연금술도 만만치 않네, 대장장이랑.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와, 이거 돈이 뭐 얼마나 들어가길래 장난 아니다. 어, 근데 저도 연금술을 올리긴 올려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돈이 들어가네요. 이제 대부분 100만 이상일 때. 박지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땅바닥에 버리고 나서 당황했는지 말이 줄었었습니다. 제가 장난치려고 진짜 땅바닥에 버린 게 아니라 진짜로 모르고 버렸어요.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밖으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냥 빠르게 버리다 보니까 다른 캐릭으로 넘어간 줄 알았는데 본 캐릭으로 넘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는 거야.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씨. 이 형님한테 앞으로 못해도 모르긴 못해도 빨대를 한 3개월간은 빼야겠다. 이거 이제 더 이상 빨대를 3개월간은 유지를 할 수가 없겠고 3개월 있다 다시 꼽아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짜 좀 심각하게 제가 많이 좀 후달렸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날아간 줄 알았다. 조심들 하세요. 50억 쓰면 만렙대요. 자, 가자 갑시다. 150에 180 갔는데 제가 약촉해서 밀어줬는데 그 당시 시세로 약촉값만 30억 넘게 들어가. 와, 씨, 작살나네. 세공사가 진짜 돈 꼬라박는다고. 대장장이가 최고라던데. 신년하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아이템들은 상급 정수에다가 설삼에다가 익모초 요렇게 들어갑니다. 기술은 배웠죠, 방금 전에. 안정제. 아, 요것도 전에 한번 만들어본 기억 나는데. 어디서 만들었어? 테쌉에서 한번 만들어봤었나? 일단은, 뭐죠? 이거 아닌가? 아, 가루를 더 만들어야 돼요? 연마용 분말가루? 요거? 아닌데? 뭐, 무슨, 푸른색 가루 만들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푸른색 가루, 일단. 자, 푸른색 가루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색 가루, 오케이. 제가 문과라서 그래요. 잊을만 하면 나오죠, 문과들이. 제가 문과라서 그래요. 이런 거 숫자 들어간 거 제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형님. 저는 숫자 안 들어간 것만 강합니다. 돈, 금전, 이런 거. 숫자 없는 거. 그런 거에만 강하지, 이런 숫자 들어간 건 뭐 400개, 500개, 이런 건 좀 약해요. 근데 이걸로 또 뭘 만드는 거지? 설삼이 진짜 지독하게 들어간다고. 대장장이는 완전 적자고. 그나마 연금술이 좀 적자를 덜 보는 것 같아요. 사칙 연산을 문과라고 못하면 나가 죽어야 된다고. 오케이! 다 됐어! 다 만들었어! 틀리면 그냥 바닥에 다 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를 너무 화나게 하지 마세요, 형님. 틀리면 다 뿌려버립니다, 그냥. 문과생들은 항상 감정적이거든요. 감정, 포텐. 아, 포텐은 아니고. 감정, 감성, 감성돔 먹고 싶다. 아, 감성돔이 좀 땡기네. 아, 감성돔에 회에다가 입세줘서. 이게 바로 문과의 참모습이죠. 아, 진짜. 항상 감성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정직하고 올바르고 이런 것들이 문과의 모습들. 이과분들은 항상 이제 계산적으로 행동을 하시니까. 이무기의 비늘에다 착금감록초. 이제 다음 거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안정제. 하나 모자른데 이거.
아, 푸른색 가루를 옮겨야 되나 보구나. 자, 푸른색 가루. 오호. 암정제. 남군이 형 땡겨님이 감성돔 사달래. 아, 저 저기 은남군님한테 감성돔 사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 저 형님한테는 제가 대접을 해드려야죠. 여기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컴퓨터 100대 조립하기 전까지 못 나간다고 여기서. 아, 이미 옥상 이거 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옥상에 옥탑이 하나 있는데 안에 깨끗하게 치워놓고 벽지 이제 바르려고 내일부터 이제 벽지 발라놓거든요. 앞으로 2주 남았죠. 4월 14일까지 12일 남았네. 다 그 안에 다 마무리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다 잘 만한 공간 다 마련해드릴 테니까. 아, 낚싯배, 저기 그 원양어선이요. 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그 계산되는 그 페이가 좀 적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리려고 한번 했는데 좀 적어가지고 그건 좀 그렇고. 감성 터지게 터져볼래. 죄송합니다. 햇소리 그만하고 열심히 만들게요. 자, 연금술사 레벨 116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진상우님 어서오시고, 오나밀님 반갑습니다. 뭐야, 왜 안 만들어져? 아, 착근 감독초가 좀 모자르네요. 어, 이거 착근 감독초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참치 원양어선 요즘 2억 정도 된다고. 2억이면 좀 적죠. 저 형님의 그런 능력에 비하면 2억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3억 이상 뽑아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 뽑아낸단다. 저 3억 이상 잘 합의하에 제가 얻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됐다. 아, 무게가 부족해서 일부러 나눠주신 거예요. 와, 이거 또 계산을 다 해놓으셨네. 조심들 하세요. 이번에도 꼭 이겨야지. 조심들 하세요. 자, 연금술사 레벨은 이제 220레벨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220레벨 향해서 렛츠고! 조심들 하세요. 고고! 220레벨입니다. 120렙. 121렙 됐습니다. 121렙. 121레. 힘천장 하나 먹으라고. 아, 근데 뭐 거의 다 마무리 된 것 같아. 아핫! 잠 튕겼어요. 튕겼어요. 아, 농담 아니에요. 제가 먹고 잘라는 거 아니고 진짜 튕겼거든요. 잠시만요, 형님. 아, 진짜 제가 뭐 먹고 잘라는 게 아니고 얼른 킬게요. 오, 여기에서 갑자기 밑창이 빠지네. 아니, 물음표 치지 마세요. 진짜로 튕겼다니까요. 시간의 가루 이후로 뭔가 손가락 움직임이 바쁘다. 눈치가 빠르시구만.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기를 개수 잘 봐야 돼. 아, 역시 방송을 키곤 힘들 것 같아. 너무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갑시다. 자, 다시 가시지요. 자, 다시 가시죠. 자, 그 다음 재료는 무엇입니까? 아, 이번엔 산삼이군요. 오, 좋은 거 나오나봐요. 산삼. 자, 검은색 비주귀걸이에다가 산삼까지. 자, 과연 그 다음에 제작하게 되는 아이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화공의 두루마리 하나 일단. 아, 그 다음 화공의 두루마리군요. 그 다음 제작해야 되는 아이템. 산삼의 푸른색 가루에다가 화공의, 아, 저기 검은 비주귀걸이까지. 근데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색 가루를. 그죠?
왠지 재료를 더 주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산삼 20개에다가 검은색 비주귀걸이 2개에다가 푸른색 가루 10개. 일단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화공의 두루마리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공의 두루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금술 나중에 들어가는 고레벨 연금술 뭐 재료로 제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잠시만, 망했다. 왜요, 형님? 왜요? 뭔가 계산을 잘못하셨나요? What's up? 왜 그러시죠? 지금 연마용 분말가루가 몇 개지? 지금 280개입니다. 연마용 분말가루 280개. 연마용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지금? 275개만 만들어야 됐다고요? 뭐가 모자른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 저는 그냥 주니까 딜입다 그냥 눌렀죠. 아니, 나는 주는 대로 눌렀지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저는. 푸른색 가루예요. 푸른색 가루 몇 개 모자른데요? 아, 이것만 더 만들면 돼요. 이제 뭐야? 그러면은 몇 개 더 만들어야 되죠? 현지 조달하라고? 현지 조달을 해야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푸른색 가루가 총 20개 모자란 거 아닙니까? 아, 10개 모자란 거예요. 푸른색 가루 10개? 아, 혹시 지금 청룡서버에서 푸른색 가루 10개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없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돈은 은낭구님께서 지불하셔야겠지만 푸른색 가루 10개만 좀 팔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푸른색 가루 유기전에 있다고요? 유기전 가서 사올까요? 형님? 설삼만 4개 구하라고? 혹시 설삼 4개 있으십니까? 설삼 죄인 땡겨는 스스로 죄를 구하지 못해.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는데. 진짜로 가루, 푸른색 가루 10개랑 시간의 가루 450개. 아, 그건 좀 그랬다. 이거 그건 좀 그렇다. 아무리 제가 밑장 빼기를 잘한다고 해도 그건 좀 그런데요. 응? 오셨나보다. 됐다. 왔네요. 뭔가 온 것 같아요. 그죠? 무게? 아, 왔다. 저보고, 저 설삼 4개를 구하라고요? 설삼 4개만 있으면 된답니다. 설삼 4개. 푸른색 가루 말고 설삼 4개만 있으면 된대요. 설삼 4개. 설삼 4개 개당 5만씩 쳐드리면 되겠습니까? 개당 5만 일단. 20만 전 지불할게요. 저도 5만씩은 드려야죠. 아무리 못해도. 자,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밥 먹고 우짜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푸른색 가루 누르고, 익모초, 상급 정수, 그 다음에 설삼. 오케이. 요렇게 해서 완료를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화공의 두루마리 이제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와, 여기에서 그냥. 10년 감소했네요. 와, 씨, 깜짝이야. 자, 요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연금술 숙련도 125. 요렇게 딱 됐는데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가볼까요? 조심들 하세요. 그 다음 가보시지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기술 배우기. 검은색 가루 제작하러 가는 것 같은데요? 검은색 가루. 검은색 가루. 아, 모자라는 재료 다 말하세요. 아, 이제는 아마 다 아다리가 맞을 거예요. 자, 바람꽃에다가 상황버섯 360개씩. 아, 그 다음에 동자삼도 360개. 와, 들어가는 재료 많네요, 여러분들. 생명의 정수 36개까지. 와, 이제 재료가. 와, 씨.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대장장이 할 때보다 그래도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싼 재료들은 아니에요, 그죠? 검은색 가루.
생명의 정수, 그 다음 바람꽃에다가 동자삼까지 요렇게. 자, 제조비용은 여전히 100만입니다. 검은색 가루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연금술사 레벨 127입니다, 이제. 127렙. 127렙이에요. 129렙. 이제 30 올라갑니다, 숙련도. 30D입니다. 좀 올라간 속도가 빨라졌죠? 131렙. 131렙, 132렙에다가 133렙 올라가고요. 자, 133렙. 134렙. 바람꽃에다가 동자삼이 비싸대요, 여러분들. 135렙, 136렙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완료. 미션 컴플리트.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재료 뭡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진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싸! 싸! 아, 검은색 가루 계속 들어가네요. 공간이 고맙습니다. 팔개무늬 옷감에다 황룡의 비늘 34개. 어기더기. 오젓다리, 지렸다리, 와사바리, 꺼어버렸다리. 기술 배우기. 유랑인의 글귀. 여기 있고요. 그 소림사 퀘스트로 받을 수 있는 유랑인의 글귀. 그 다음에 일장추몽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슬슬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아는 것들이 나오죠. 아는 제작템들이. 팔개무늬 옷감을 한 열 몇 개 만드나 본데? 아니, 유랑인의 글귀 한 열 몇 개 만드나 본데? 정확히 한 17개 정도? 국순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아요. 아이, 좋아요. 좋았어요. 그렇지. 140렙 돌파! 연금술사 140렙 돌파. 검은색 가루 그냥 그대로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가루 그대로 갖고 있고, 푸른색 가루는 이쪽으로 안 넘어가겠죠? 꽉 차가지고. 자, 그 다음 재료.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 여기에서 신목의 씨앗이 또 나옵니까? 와, 이거 신목의 씨앗은 비싼데. 여러분, 이 신목의 씨앗은 진짜 비싸거든요? 이거 신목의 씨앗은 만만치 않은데? 사라숟가루, 일단. 사라숟가루. 일장춘목을 만드나요? 아니면 사라숟가루를 만드나요? 눌러볼게요, 일단. 자, 신목의 씨앗. 아, 사라숟가루를 만들러 들어가는군요. 자, 사라숟가루 제작 시작합니다. 뭐야? 일장춘목? 이거 아닌데? 사라숟가루 맞죠? 그죠? 별의 조각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현재? 뭐가요? 시간의 가루 개수가 다르다고? 뭐가 달라요? 별의 조각 어디 갔냐? 30개 받았어, 30개. 원래. 시간의 가루 원래 45개 받잖아요, 여러분들. 저 별의 조각 30개 받았어요, 방금 전에. 한 번에 10개씩 들어갔는데, 형님. 두 번 만들었더니 없어졌거든요. 별의 조각? 한 번에 10개씩 들어가요. 잠깐만요. 뭔가 계산 착오가 생긴 걸 수도 있겠는데. 지금 10개씩 들어요, 10개씩. 거상장에 속았다. 거상장에 별의 조각이 한 개로 돼 있나 봐요, 지금. 아, 지금 그러면은 별의 조각이 총 270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거를 또 제 잘못으로 몰아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또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걸 땡겨도 잘못했다고. 어디, 여기 조금 기다릴까요?
오늘 개그 치려고 한 건 아닌데. 별의 조가 창고 확인해 볼게. 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시우님 또 거래주셨는데. 아, 이거 또, 또 이렇게 또 주시나요? 요거를, 개당 얼마씩 구매를 하면 될까요? 얼마씩 구매를 할까요? 우리 은남군 형님한테 개인적으로, 아, 그냥 들이 주신다고요? 아,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실 제 본캐릭이었으면 제가 애지간에서는 아이템 기부를 안 받는데, 우리 은남군님 지인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받았어요. 우리 형님의 그런 이제 인망이 있으니까, 우리 또 많은 유저분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겠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얼른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버리는 게 이득이죠. 아, 따로 주신다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쓰면 모자른다. 알겠습니다. 따로 또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돈을 딱 맞춰놓으셨나봐, 액수를. 자, 연금술사 레벨 143레벨 달려갑니다. Let's go, let's go! 사라숟가로 이제 완료. 요렇게. 근데, 제, 이게 왜, 신목의 씨앗이 모자라 보이지? 아니, 이게, 신목의 씨앗이 모자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제대로 됐나요? 아, 무게가 안 되시는 건가요, 설마? 150대면 지력이 150이 올라갑니다. 지금 장인랩 확인 좀. 지금 현재 145렙에 숙련도 1456입니다. 아, 그럼 맞아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5렙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뭐 비녀가, 아, 샤오링의 비녀 여기 들어가는구나. 샤오링의 비녀랑 샤오링의 놀이개, 여러분들 뭘로든 뭐 만들 것 같으세요? 이걸로,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과연 뭘까요, 여러분? 만년청화라고 써있네. 만년청화, 만년청화, 만년청화 일단 만들러 제작을 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난 거,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자, 연금술 150렙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47렙 148렙 달성 3초전 149렙 바티스타도 짜란! 150렙 달성!